지방 시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다크서클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있고 질문을 올리시는 경우 있는데요. 사실 그런 분들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순차적으로 생기시는 거죠. 결국 시술을 하기 전에는 눈 밑에 지방이 축적되어 있어서 불룩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레이저로 우리가 제거를 했을 때 적당하게 제거가 되면 되는데 그게 너무 과잉 제거가 됐다든지 너무 과하게 교정이 되면 오히려 또 조금 더 피부가 꺼져 보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퀭해 보이시는 경우에 피부 밑이 이제 얇아진 부위가 쪽 눈밑 피부는 얇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얇아지고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피부 색소들이 더 증가해 보여서 색깔이 진해지고 또한 피부 표면에 있는 혈관들이 비쳐 보여서 더 다크서클이 진해져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일단 만약에 색소가 좀 진하신 경우에는 피부 표면의 색소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색소가 진하신 경우는 레이저 토닝을 많이 하죠.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피코 하이라고 하는 피코 레이저 중에서 300피코 색깔 기존의 색소 레이저보다 훨씬 한 1000배 이상의 그런 그 샤프한 레이저 빔을 이용해서 피코 토닝을 해주시면 좀 깊은 색소를 주변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적절하게 치료해 주시면 좋아지고요. 보통 한 2주 간격으로 한 5번 정도 해주시면 많이 밝아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또한 피부가 이게 너무 꺼지셔서 색소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졌는데 너무 꺼지셔서 이렇게 좀 퀭해 보이시는 경우는 그 레이저 시술 이후에도 울트라 콜이라고 하는 PDO 파우더 필러를 이용해서 피부 밑에 이렇게 쫙 깔아주시면 피부 밑, 눈밑 피부가 팽팽해지시면서 좋아지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눈밑 지방을 시술하고 난 다음에 지방이 없어지고 난 뒤에도 여러 가지 그런 색소라든지 눈밑이 꺼져 있는 그런 경우가 남아 있으시면 그런 피코 하이 레이저나 아니면 울트라콜 같은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Thank you.